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 평생은 조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와 위협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민족 수령의 한 평생이었으며, 그 길에서 세계의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의 위인의 한 평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4년 이후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체 혁명 위협 실현을 앞당기는 길에서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견결이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기록 영화 위대한 생애 1994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못 견디게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오보이 수령님. 자애로운 그 모습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우리의 마음속엔 험산 졸령을 해치시던 백두산 시절처럼 89호령이 지나도록 정력에 넘치시어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위해 굳고 걸으시던 어부의 수령님의 그 노고의 나날이 눈물겹게 돌이켜집니다. 세월의 눈길을 다 맞으시며 인민들이 사는 곳 그 오대건 찾아주신 어부의 수령님. 오늘도 어부의 수령님께서 생전처럼 환히 웃으시며 일터를 찾아주시고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한 생은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그들과 혈연의 정을 깊이 나누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 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민들 속에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그렇게 한 생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으니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이해 마지막 영도의 나날도 그렇게 보내시었습니다. 아침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1994년 신년사가 우리 수령님의 마지막 신년사가 될 줄 우리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나는 1993년을 보내고 신신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심 단결과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시대 자주 위협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을 펼쳐주시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이심단결되고 자력강생 강거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 부닥쳐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보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인 소령님께서는 설 명절 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시어 조국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온 민족의 염원을 풀어주시려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시려고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소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총진군을 타구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도 다시금 경제부문 일꾼들을 몸 가까이 부르시어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기에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치시었습니다. 부터 농사일을 두고 그토록 심려하신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사회주의 농촌 대제 발표 30돌씨 되는 2월에는 전국 농업대회를 마련하시고 몸소 지도하시었습니다. 언제나 농민들과 함께 계시며 눈 덮인 포전길에서 비 내리는 타락반머리에서 농사일을 의논하시던 그 나날에 우리 소령님께서 키워주신 농촌혁명가들은 또 얼마였습니까?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하시며 몸소 농업전선의 진두에 서시어 농촌 대제관철회로 이끌어주시던 어버이 소령님의 그 노고 그 은정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잊지 못할 대회장. 이제 다시는 이런 영광의 대회장에서 어버이 수령님을 배울 수 없고 수령님을 다시는 풍년든 농장벌에 모실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아픔을 누를 게 없습니다. 명절날에 휴식도 없이 사시절 들길을 걸으시니 죄송함이 가슴에 차넘쳐 저마다 말씀 올린 그 진정어린 목소리. 어버이 수령님, 이제 더는 들길에 나서지 말아주십시오. 수령님, 명절날 하루만이라도 쉬어주십시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대강을 펼치시고 지난 30년간 그 시련을 앞당기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온 나라 농장보를 찾으시며 쉼없이 걸으신 그 현지 지도의 길 얼마였으며
이 나날을 기울이신 노고와 지멸 그 얼마였습니까? 농장골에서 어버이 수령님을 배웠던 그날처럼 위대한 품에 우리의 농촌혁명가들이 안겼습니다. 온 나라 농장원들이 안겼습니다. 백무고원과 서희의 간석지벌, 분계연선 연대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농장에서 온 이들.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 수령님을 농장에 모시리라 마음다졌던 우리 농업근로자들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가래기를 끌며 농사짓던 그 농민들과 자녀들이 과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농민들의 노동계급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에 하루빨리 이끌어가시려 어버이 수령님께서 농촌 대제를 발표하시던 그 높은 연단에서 내리시는 길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도 포전의 농장원들이었으니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이 더듬어져 오늘도 눈시울 적십니다. 쌀밥에 고깃국만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눈은 얼마든지 맞겠다고 하시며 깊은 밤 몸소 횃불을 드시고 저수지 토전까지 잡아주신 어버이 수령님. 흑강냉이 한이삭으로 끼니도 애우시며 현지지도의 먼 길을 이어가시던 그 모습, 간석지 논두길로 참비를 맞으시며 걸으시던 그 모습, 하루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그리도 바랬건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총력적인 용도의 길을 이어가시었으니 그 기로에서 폭려한 사회주의 농촌 대지가 솟아났습니다. 지난날 사람들이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던 농촌 대제는 오늘 찬란한 현실로 되었으니 이러한 천지개벽을 이룩한 농촌 대제의 역사적 승리를 청하게 된 것은 우리민의 커다란 기쁨이었고 조국의 대경사였습니다. 제1주의를 새로운 경제전략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도 농업부문 사업을 총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애로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 풀어주신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농촌에 비료도 넉넉히 내주고 트랙터를 비롯한 용농기계 설비도 더 많이 보내주도록
성수 대책을 세워주신 어보이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온 농장벌에 잔엄치였습니다. 어보이 수령님과 당의 이처럼 크나큰 배려 속에 연백벌만이 아닌 온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가 빛나게 실현되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하루 일떠선 평양 보링 구간을 찾으시고 우리 민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 오락기지를 안겨주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어버이 수령님. 학생들의 문화 정서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 어찌 달이 가고 해가 지난들 어부의 수령님의 사랑을 순간이나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종일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 어젯날 풍파리꾼이었던 노동자, 낯놓고 기웃자도 모르는 모순꾼이었던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해방의 감격 속에 대의원이 되어 첫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던 그때로부터 이 회의가 그 몇 번째.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사변으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던 우리의 최고인민회의가 올해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마지막 회의가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높으신 위인 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흠모의 성가를 드리려 올해 4월에도 세계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4월의 봄 신선예술축전 무대를 장식했던 그 예술인들이 오늘은 12번째로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만민의 마음 담아 칭송의 소원가를 드립니다.
중에서는 나라와 민족, 언어와 피부색이 서로 달라도 그 모두를 차별 없이 따뜻히 맞아주도록 해주시고 그 바쁘신 시간을 내지어 공연을 일일이 모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곤 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민의 어버이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그처럼 우러르던 세계 예술인들이 진성의 축전 무대에 수령님을 다시 모시지 못하게 된 그 절통한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 모두가 그 언제나 그리움 속에 달려와 안기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 시국의 이웃 땅에서 사는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배웁기만 해도 더없이 기쁘고 새김과 용기가 솟는다고 하면서 그처럼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지구상에 제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사는 민족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느 민족이 우리 수령님과 같이 해외 동포들 모두를 한 품에 안아 그처럼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를 모셔본 적이 있었습니까? 일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이국 땅에서도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었고 자주적인 인민의 삶과 행복을 소리 높이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조선 민족의 긍지를 한껏 떨치며 조국을 위해 참되게 사하는 해외 동포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반가이 맞아주시고 신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을 이렇게 늘 배웠고 이렇게 늘 수령님 곁에 서고만 싶은 것이 절절한 소망이었건만 이제 더는 뵙지 못하게 되었으니 동포들의 가슴에도 수령님을 그리는 마음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만 질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의 심정을 담아 한 청년 일꾼이 들인 감사의 목소리 우리 가슴 울립니다. 경외하는 수령님, 저희들은 이번에 저국에 와보고 또다시 많은 것을 느끼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만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수령을 잘 만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가리켜 사상의 강국, 정치 강국, 자립경제의 강국, 무적의 강국이라고 하면서 조선이야말로 진짜 강성대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맞선 강대국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은 결국 사상에서 으뜸이시고 영도 예술에서 최고이시며 인덕에서 제일이신 위대한 수령을 두 분씩이나 모신 덕입니다. 오늘 세계의 정치는 두 분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평정되고 두 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해외 동포들은 정말 힘이 섰습니다. 해외 동포들과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세계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세계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들도
경외하는 수령님을 찾아뵙고 인민대중 중심의 근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경외하는 김일성 주석님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만 피압박인민들을 용도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호장성세하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은 백전노장 김일성 주석과 천하제일명장 김종일 장군께서 언제나 승리하는 역사만을 창조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여러 나라 인사들도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승리로 용도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건군절에도 인민군 장병들 속에 계시었습니다. 우리 전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시던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1994년에도 그 얼마나 많은 혁명전사들을 만나주셨습니까?
때부터 한 번 만나주신 사람이면 그가 어디서 살 건 잊지 않으시고 참되게 살도록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니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혈전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한 전사들에게 베푸시던 그 사랑 거스라하니 간직하시고 끊임없는 운정을 이어주시었습니다. 대전의 나날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어도 변함없이 친혈육처럼 극진히 보살펴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그 순관 의리를 먼 훗날에 가서도 깊은 추억 속에 되새길 것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36년 남오도 회의 이후 청구자 미령에서 헤어졌던 항일혁명 열사 이후 자녀 양희동녀를 뜨겁게 만나주시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청 유격대 지휘관으로 잘 싸웠다고 회고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 수령님. 그 품에 안긴 유자녀는 수령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신 정일심 동포 일행. 저국이 그리우면 아무 때나 찾아와 푹 쉬고 가라고 하시며 그리도 뜨겁게 보살펴 주셨으니 대를 두고 노래에도 못할 근종의 목매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의리 깊고 다심하시며 자애로운 어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령님을 배웠게 된 청년의 한독수 의장. 사실은 제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원 스님께서 몸소 찾아주시니 참으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매일같이 저의 건강 상태를 세세히 알아봐주고 계신다니 이 은혜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랑과 배려 속에 병신이 다 되었던 저는 오늘 이처럼 저국의 대지를 바꿔서 제 힘으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동포의 음악적 재능과 공로도 희하리지요. 저국 땅후에 음악당을 세워주시고 애국적 활동에 크나큰 고물을 안겨주시던 그 위대한 오보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포 여류 기자도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그처럼 고결한 인품과 높으신 통망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에동 금치 못하며 조선민족으로서의 양심을 안고 정의로운 문필활동을 벌일 마음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지지자 동종자 대열을 드리기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1994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에만도 참으로 많은 대외 활동을 벌리시었습니다. 남미주, 아프리카 등 세계 5대륙 수많은 나라들에서 찾아온 각기각층 인사들을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직후부터 생존해 계실 때 세계 136개 나라의 국가수반 120명을 연 1982차, 당수반 206명을 연 2236차, 정부수반 76명을 연 833차 만나주신 것을 비롯하여 연 7만 명 이상의 외국 손님들과 만나 사업하시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수령, 세계 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1994년의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세계 각계 인사들이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두고 높이 칭송한 것만 전하자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애는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탁월한 영도로 세계 평화와 자주협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의 영광스러운 한생이었다고, 김일성 주석의 생애는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이 없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록불가담운동과 국제혁명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영도자의 위대한 생애로 빛나고 있다고 세계 각계 인사들은 칭송했습니다. 수령님은 그 누구든지 만나 뵙기만 하면 그 비범한 인품과 뛰어난 예지, 무한한 포옹력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 한없는 위대성에 매혹되게 되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었습니다.
오랫동안 조기를 가지고 외면했던 사람들도 자애로운 인품과 무한한 폭력, 탁월한 예지에 매혹되어 다함없이 존경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오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 생의 하루하루는 이처럼 우리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력적인 용도와 끝없는 노고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4년 6월 이 한 달 동안에도 18차례의 정력적인 대외 활동의 나날들을 보내시었습니다. 세계적 판도의 모든 정세와 추이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도 온 나라에 대한 쉼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오보이 수령님. 마지막 나날이었던 6월의 나날에도 농장골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평양하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주는 수령님의 그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려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일꾼들과 거듭 의논하시며 귀중한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정력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무한대한 정력이었으니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한 전선인 나라의 철도운수를 앞세우시려 수령님께서는 북부지구 운수 설계도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경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욱 높여주시려 밤낮으로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소집하여 주신 경제부문일꾼 협의회.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신은 우리 모두가 가장 귀중하게 심장 깊이 새기고 비통한 눈물 뿌리며 끝까지 관철해야 할 유훈교시로 되었습니다. 한 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그 염원과 구상을 기어이 실현해야 할 우리들이거니 유훈으로 된 어부의 수령님의 그 음성 미어지는 듯 아픈 가슴에 다시금 새겨갑니다. 동무들이 땅의 결정이 아닌가? 농사 제1주의, 경공업 제1주의, 무역 제1주의, 세 가지 제1주의인데 화학비료를 남화학하고 근암화학을 생산정상화하도록 만들어. 비료만 생산정상화하라. 금년에 비료는 계획된 대로 하고 명년은 5만 톤 만부화를 거려야 돼. 그 다음에 시멘트를 우리가 정상화해야 돼. 시멘트를. 시멘트가 1200만 톤이란 말이야. 세멘트를. 나 세멘트를 만부화 역시 걸라는 거야. 그 우리가, 배무일 많이 해야 돼, 배무일. 배무일 내가 그 전에 말한 것은 백척을 맹길라. 그 다음에는 전기를 앞서야 돼. 내가 내 말랑 말하지 말까. 전력, 철도, 이거는 어떤 거니,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금속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금속을 지금 어떤 거 아니 우리가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이번에 카터보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다 제재한다 우리들. 일본 놈도 제재하지, 당연히 다 제재하지. 우리 제재 받고 살았다. 제재 받고도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하려면 더 해라. 우리 못 살 거 보인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둘 다 살다. 어버이 소령님의 이 교시가. 마지막 유언교시로 될 줄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안겨주시려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처럼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어버이 수령님.
수령님의 한 생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용도를 충렬의 심으로 받들어 오보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것입니다.